طماطي اليوم في شهر كوريا راح نشوف كيف الكوريين بيفكروا في العرب يلا 혹시 아랍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기름이요 기름 기름? 네 어느 나라에서 기름이 나시는지 아세요? 두바이 아니에요? 두바이? 아닌가? 두바이 네. 맞죠 맞죠? 네. 맞는데 두바이가 나라일까요 도시일까요? 도시요 어? 네. 그러면 나라는 뭔지 아세요?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랍 하면? 맨시티? 맨시티? 네. 축구? 네 축구 어 어떤 분 아세요? 케빈 데브라이너하고 긴도안이랑 마리즈랑 아랍 선수는 모르겠어요 아라비아 상인? 아라비아 상인? 아랍 하면은 네. 이거 어 히잡 히잡? 히잡이 아랍 거예요? 무슬림들이 쓰는 거죠 보통? 또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아랍에 대해서? 아, 완전 무지식해요 꼬부랑 언어 단어 어려운 거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서 있는 아랍이요? 뭔가 약간 주술적인 그런 게 떠오르는데 주술적인 거요? 네 그 뭐 히잡이라 해야 되나? 히잡? 네 약간 그런 이미지 종교적인 게 먼저 떠오르긴 아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잘 안다고 말을 못하겠는데 네 아랍 하면 약간 치안 안 좋은 곳에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 왜 그런 생각이 들죠? 테러나 이런 게 중동 쪽이라서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교류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랍 하면 그 이슬람교 무슨 단식한다고 들었는데 아랍 하면은 네. 부자 나라? 두바이 이런 곳? 두바이? 네 두바이가 나라게요? 도시게요? 도시 석유의 나라? 사우디 아라비아 아는 게 없어 종교적인 게 되게 돼지고기 막 안 먹는 것도 있고 뭐 소고기 네. 안 먹는 것도 있고 네.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부자 동네? 두바이인가? 죄송한데 아랍은 잘 모르겠어요 아랍이요? 아랍? 아랍? 아랍이 아랍 에미리트 거기 아니에요? 아랍 에미리트? 네. 축구했던 거? 축구? 네 아 축구 한국이랑 축구했던 거요? 네네네 아랍이야 숫자? 아랍 에미리트? 그거 타워 같은 거 아닌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타워? 네 어 맞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알라딘? 네 왜 그런 게 떠오르죠? 그러게요 일단 무슬림들이 좀 생각이 나죠 뭐 히잡? 히잡은 왜 쓰는 건지 혹시 아세요? 종교 때문에 써야 되는 걸로 알고 또 있습니다 또 아는 거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랍 나라 중에서는 아는 나라 혹시 있으세요? 나라 중에요? 네 두바이 아니야? 두바이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예요 그쵸 아랍 하면은 이제 머리에 쓰는 히잡 히잡이나 터번 아랍 문자 같은 거 생각나고 음악이 생각나요 아랍 특유의 음악 예를 들어 어떤 거요? 그냥 최근에 아랍 밴드 음악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네 되게 좋았어가지고 약간 그 리듬 기억나시나요? 네 한번 불러봐 주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되게 신선하고 네. 아랍 음악 하면은 좀 생소하고 잘 즐겨 듣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되게 좋았다라는 충격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랍 하면은 네. 솔직히 궁 같은 게 좀 생각나요 좀 궁이요? 네 좀 화려한 거 이목구비 뚜렷뚜렷하신 TV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슬람? 저는 딱 복장 그냥 히잡이 좀 생각이 나는 것 히잡이요? 같아요 히잡이요? 네. 히잡을 왜 쓰시는지 아시나요? 여자들이 몸을 가려야 돼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화려한 건축 양식 같은 거요? 하루에 네 번인가? 다섯 번 그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는 거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희 TV 다큐멘터리에서 아랍 하면은 아랍 피라미드? 피라미드 맞아 야 이집트야 맞아요 아랍 맞아요 아랍 맞아요? 네 피라미드가 떠올라요 저는 스핑크스? 이집트가 아랍인 거를 아셨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냥 기본 상식 네. 저는 몰랐어요 또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사막? 사막 낙타 네 아랍 나라 또 아는 거 있어요? 아랍이 그냥 하나 나라 아니에요? 아랍? 네 아랍? 아랍어? 아랍어? 네 딱히 없는데요? 딱히 없어요? 네 그래도 뭐 아예 아는 거 없으세요? 진짜 없는데요? 아랍 하면 약간 카레 같은 거 카레요? 네 뭔가 아는 거 없으세요? 네 없어요 아랍 하면 히잡 이런 거 히잡? 네 아랍어? 아랍어? 또 혹시 아랍에 아는 나라 있어요? 아랍의 나라요? 네 인도 이런 데인가? 아랍이요? 네 석유? 그런 생각이 없는데 약간 종교 같은 거? 히잡이랑 이제 모스크 같은 사원들? 그럼 어떻게 아세요? 학교에서 다 배워서? 아랍 국가 아는 데 있어요? 알제리? 알제리? 네 어떻게 아세요 거기를? 축구 때문에 네. 아랍이요? 네 아랍?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는 거나든가 아랍. 들어본 거 없어요? 낙타 네 아랍 기름 기름이요? 네 석유 건물? 건물? 네 어떤 건물이요?
그 높은 건물. 높은 건물? 아, 그 네. 부르즈 칼리파 두바이 있는 거요? 네. 저 아라비안 나이트. 아랍 하면은 네. 약간 중동 약간 이런 이란 같은. 아는 나라 있으세요? 중동에 나이 네. 나이지리아 이런. 나이지리아? 아 아니 아니 저 이란. 이란? 네. 아 그건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아 아랍 아니에요? 네. 그냥 아, 이란이에요. 중동이 아니 중동 말고. 중동이긴 한데 아랍은 아니. 아랍에는 뭐, 사우디, 이집트, 모로코. 아. 제가 무식해서 아. 아랍 하면은 석유요. 두바이. 두바이. 그치 돈? 돈? 아랍이요? 네네. 뭐라 해야 되지? 낙타? 석유. 석유? 네. 혹시 아는 나라 있으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 많이 하시는데요? 아랍이요? 네. 덥다? 답 아니야. 기름. 혹시 아랍? 네. 글쎄 잘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아랍 하면 저는 카레? 중동 지역 같은 느낌. 뭐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느낌? 전 부르즈 칼리파예요. 부르즈 칼리파? 네. 어떻게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니까.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거 좋아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름국 뭐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랍 하면 뭐 이슬람이나 모래 사막 이런 게 떠오르죠. 아랍 에미리트도 있고 사우디 네.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요. 아프가니스탄은 아랍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히잡? 저도 히잡. 아 네. 감사합니다. 잘만 쉽게 비하들 비디오 전화 틱틱 미나 코리 마 뷰티풀 날 아랍 아상케다 아나 다이마 아싸이 비디오 할 드라타 투필 알 코리인 알알 아랍 아우 아샤 아라비아 이다 하빠들 비디오 플리스 인스타그룹 까나 오 에말 라이크 아샨 아멜 비디오 할 Dear Zai Alium. 이렇게 비디오를 만드는데 힘이 되니까 꼭꼭꼭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